뻔한 질문이지만 울산 현대의 라이벌은 어떤 팀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울산 현대의 라이벌 팀은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를 가장 위협하는 팀이 이 라이벌 팀이죠. 왜냐하면은 우승을 놓고 싸워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게 A든 B든 C든 지금 있는 위치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팀이 전 라이벌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라이벌 팀은 뭐 포항도 있고 요 근래엔 전북도 있고 뭐 그 두 팀은 항상 울산 현대의 라이벌 팀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위치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팀이 전 라이벌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포항이 그나마 가장 근접한 팀이었죠. 마음속으로만 했는데 이게 이제 실현되니까 아직도 지금 웃기지 않고 좀 말이 떨리는데 너무 벅차고 조기 우승을 뭐 유럽 팀들이 하는 건 봤어도 저희 울산이 감히 조기 우승? 근데 이제 그 감히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별 개수를 추가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별이 제일 많은 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경기에서는 사실 의미 없는 경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팬들도 라이벌 전이고 저희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 팬들도 그라운드는 아니지만 서포팅하면서 열심히 서포팅하면서 끝까지 선수들이 힘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가? 자존심.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다고 그 선수들이 패배를 했다고 해서 우승한 선수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참 그렇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 선수들이 그만큼의 집중력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자신감을 줬어요.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줬는데 이제 그 당시 저희와 붙을 때 포항의 상황을 보니까 FA컵 우승했고 ACL 원정 갔다 온 상태 이제 또 라인업을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이 또 다 22세 뭐 아 이건 상대가 부담 없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반면에 우리가 좀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부분에는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겪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더 많이 줬었습니다. 리그 챔피언 울산 현대 그리고 FA컵 챔피언 포항 슬러스 챔피언과 챔피언이 펼치는 동해안 더비 그야말로 금빛으로 물든 동해안 더비가 오늘 경기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해보자 재밌게 열심히 하자 재밌게 하자 재밌게 파울 주지 마 파울 재밌게 하려면 이겨야 돼 아직 이겨야 된다고 하고 싶어 나 그렇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도 있잖아 그것만 최소한으로 하고 하자고 알지? 네, 오케이 하자마 우리가 이 멤버 또 이 라카에 있는 사람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세계적인 우리한테는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 알겠지? 네 같이 해보자 화이팅! 야 마지막으로 없어 아까 다시 이제 필터는 끝났어
포항이라는 팀은 K리그 안에서 제일 전통이 있는 팀이에요. 근데 그 전통이라는 거는 쉽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어떤 선수가 나가고 어떤 선수가 새로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팀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원래 그런 팀이었었어요,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높은 수준의 경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전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 명단 보지 말고 팀을 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뭔가 안도하는 그런 마음이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 여기 지금 나온 멤버 보고 경기는 뭔가 우리가 만족하는 거지만은 또 중요한 순간에 카운터 어택 해가지고 골 먹을 거고 서로 우왕좌왕하다가 실점할 거고 그럴 거라고. 여러분들 내 말 명심해. 내 말대로 다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상대의 중요한 스트라이커 이런 선수들한테 우리 선수들이 실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상대의 어린 선수라든지 뭐 오래간만에 경기 나온 선수라든지 그만큼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좀 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강한 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괜찮아. 뭐 지금 경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더 지금 왼쪽에서 만드는 거는 오케이 만들어 하다가 지금 태안이 자리가 우리가 왼쪽에서 계속 만들고 로체에다 얘들이 이쪽으로 쏠렸는데 태안이가 지금 높은 있을 때 걔 홍상이 못 쫓아간단 말이야. 어? 그냥 스페이스가 여기 있으니까 하다가 이 위치에서면은 반대 우리 한 몇 번 때렸잖아 지금 태안이 가는 거. 거기야. 그리고 여기 때리면은 여기 앞에 사람들 좀 더 볼 대시해가지고 호텔 쪽으로 가라고. 어? 그리고 규성아 이쪽 지역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볼 잡고 있는데 뭘 얼마나 좋은 패스를 주려고 그래. 슈팅 때려. 어? 민규도 마찬가지고 볼 이렇게 흐르는 거 때려버리는데 이거를 일로 주다 보니까 여기가 스페이스가 있는 것도 같이 밀려버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슈팅 못 때려와. 좀 더 때려. 뭐 얼마만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래. 좀 더 자신있게 때려란 말이야. 원상이도 마찬가지야. 원상이를 따라가면 박성을 계속 따라간단 말이야. 그럼 이 뒷공간 계속 부르란 말이야. 그치? 지금까지 두고도 여기. 태안이가 쓰든지 누가 미드필더가 좀 더 올라가서 쓰든지 명확하게 해줘야 돼. 그럼 오른쪽에 지금 스페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포항하고 저희가 경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포항이 이제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또 단점도 아니까 그 선수가 뭐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그 선수를 자꾸 수비 쪽으로 끌어내리다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 잘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전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노리라고 선수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한찬이가 반대편에 홍윤상에게. 그게 작전이 맞아서 좋았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경기를 우리가 뒤집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라이벌 팀한테
실점하고 후반에 나가서 역전을 할 수 있었던 점, 그 점이 좋았죠. 넣을 수 있는데 골 넣은 사람 모임? 뭐 득점자들끼리 내 슈팅 골대가 서 너한테 간 거 알지? 뭐가 맞을 것 같더라. 빨리 빨리 일어나 또 야. 혼나 오케이 봤어 빨리 있지 않아 맨날 뭐 있어 살려 살려 야 민규만 만들어준 거 아니야? 아 그건 만들어준 거 아니지 멘트 딱 맞잖아. 네 즐기는 자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어째 지금 선수끼리 즐겁게 얘기했고 그래도 잘 준비해가지고 우승 확정 지었지만 잘 준비해서 그래서 경기를 잘 마친 게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날 쉬운 것도 아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경기한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남았어 전북하고 그것까지 완벽하게. 어렸을 때부터 울산 현대를 응원해가지고 지금 서울 와서도 계속 꾸준하게 직관 가고 있고 그 2년 동안 또 우승을 해가지고 이걸 또 놓칠 수 없다 생각해서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예 울산 유니폼 입으면 사실 혼자 입고 있어가지고 좀 눈에 띄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버스만 타도 뭐 울산 유니폼을 입거나 뭐 미타 머리띠라고 계신 분을 보거나 아니면 머플러를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좀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정에서 보는 선수들과 홈에서 보는 선수들의 느낌이 달라요. 이제 울산 축구 때문에 울산을 알고 또 이제 여행을 하러도 몇 번 왔다 보니까 울산이 되게 내 고향 같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울산을 한 번도 안 와봤을 텐데 덕분에 축구뿐만 아니라 울산에 재밌는 것들 또 가볼 만한 곳들도 많이 알아서 저한테는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랑 그 전우애 같은 게 생겨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유니폼 입고 같은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보이니까 네, 그리고 또 타지에서 이렇게 보니까 더 너무 반갑고 전우애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울산 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나요? 예, 네, 주로 그 서울하고 대전 쪽에서 울산 그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울산역에 택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내려오면 내릴수록 저희들이 수입 측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게 되죠. 손님 태우느라고 보시지 못하지 않나요? 그런 아니요. 저 1년에 한 세 게임은 갑니다. 아 진짜요? 그 개막전하고 개막전은 갔었고요. 좀 이렇게 박진감 있게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물론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팬들 응원은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다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의 축제고 우리의 홈이고 우리의 공간이다라는 거를 원정 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승 대관식이 열리는데 사실 팬으로서 절대 불참할 수 없다. 이 자리는 꼭 현장을 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이따가 또 저녁에 바로 비행기 타고 리버풀 경기를 또 하러 가야 되는 일정인데 일정은 사실 허락을 안 했지만 대관식은 꼭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울산에 왔습니다. 저도 올 때마다 내가 이래서 참 축구장 오는 걸 좋아했지 이래서 울산 현대가 참 매력있지라는 거를 참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물론 더더더 축제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겨서 우리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좋은 결말로서 우리 또 정말 많이 찾아봐 주신 우리 문세 홈팬들에게 큰 선물을 선수들이 만들어줬으면 건네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홈 경기였고 마지막 경기였고 뭔가 항상 짓눌렸던 어떤 생각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가 지난해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했고
또 거기에 오늘 개막전에도 승리를 했고 또 지난 8월에도 승리를 했고 여러 번 승리를 했지만은 마지막에 또 승리도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뭐 그 경기는 뭐 솔직히 자존심 싸움 아니겠어요? 뭐 서로 위치도 마찬가지. 물론 그 간절함은 전북이 우리보다 좀 더 있었죠. 왜냐면 그 ACL 엘리트를 나가야 되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데 그럼에도 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선수들이 또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드네. 이번에 좀 여유있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힘들었어. 솔직히 초반에 너무 잘 해놔가지고 올 시즌에 사실 작년보다 부담감이 많진 않아가지고 네, 그래도 조금은 작년보다 편안하게 한 것 같아. 지기네. 그래서 영우가 한 건 했지? 아니 여기서 갑자기 올라왔는데 갑자기 절 영우 하길래 지금 못 봤네. 못 봤어 못 봤어. 아 근데 작년에 좀 져가지고 그래도 시상식 할 때 조금 걱정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이겨가지고 기분 좋게 세리머니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또 라이벌 이기고 그래서 승리로 뭐 대관식 할 수 있으니까 뭐 최고지 뭐. 올 한 해는 올 한 해 우승은 진짜 팬분들이 만든 것 같고 선수들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최선 다했고 그래도 저희는 안주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 많이 할 테니까 그거 많이 해주시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왕관을 높이 들어라. 대가 없이 우리 선수들을 성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듯이 또 우승이라는 거를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바쳤는데 이 시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시점이 긴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로 팬들한테 갚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는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경기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이후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예, 상상을 넘어서 상상 이상의 것 그런 거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파도 2023 마지막 질문인데요. 2024년 푸른파도는 행복할까요? 파도 같이 좀 거칠 때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잔잔한 파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조금 어느 때보다는 파도가 많이 치는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의 목표보다는 우리 팬들의 목표가 당연히 우리의 목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가야죠.